초조인데 미국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아, 먹어보고 싶다. 저 동그란 게 뭐지? 물빵 같은 거. 네이버에 검색해. 네이버? 너무 새로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장수 말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땅 속에 집을 짓고 특히 등산로 주변으로 집을 많이 지어서 등산로가 아닌 조금만 벗어나도 벌집을 흥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체험해 볼 건 장수 말벌 벌집 꺼내기입니다. 전문가분들과 함께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집 같은 경우에는 나무 뿌리 저 안쪽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제 땅을 깊게 파서 안에서 이렇게 저희가 손으로 뜯어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땅 속에 있으니까 방수도 되고 방탄도 되고 이 유황벌이 벌집을 지을 때 방수부터 시작해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사실은 물이 고이지 않는 그런 곳에만 집을 짓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으로 집을 짓습니다. 사실 소리에는 전혀 반응을 안 하는데 이제 진동이 전달이 되면 얘들은 흥분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말벌들이 돌진을 해가지고 들어받으면서 꼬리로 쏘아버리거든요. 3m 안으로 들어오면 얘들이 와서 이제 바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료끼리 교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동료인지 아닌지 이거를 구분하면서 이제 더듬이 가지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들고 가서 말벌 독을 뽑아서 독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벌집 자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연구하는 연구실인데 잡았던 말벌 표본들, 벌집들 그리고 이제 각종 연구하는 재료들이 지금 다 있는 곳입니다. 지금 꿀벌독에서는 굉장히 많은 효용성 있는 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말벌은 아직 거의 연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독낭에 이제 액체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 있거나 아니면은 막 죽었을 때 독을 뽑게 되면은 낭이 약하기 때문에 거의 터져 버립니다. 영하 75도 냉동실에 넣어서 순간 냉동을 시킨 다음에 이제 완전히 얼려진 상태에서 조금 해동을 시켜 가지고 그 독을 싹 뽑으면은 그 고체 형태로 그게 그대로 딱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튜브에 넣고 원심 분리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돌리면은 독만 싹 빠져나오고 그 낭은 그 필터에 다 걸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액을 뽑아내게 됩니다. 한번 제가 직접 해볼까요? 네, 잘 한번 해보시죠. 네. 한번 제가 직접 독낭을 뽑아보겠습니다. 이 벌을 이렇게 쥐어본 게 처음이라서 굉장히 느낌이 이상한데요. 꼬리가 끝에 살짝 침이 보이거든요. 지금. 독낭만 남겨볼게요. 이렇게 분리하면 네. 이게 지금도 장수 말벌은 오래 살아서 장수 말벌 아니에요? 이름이 장수니까 늦가을 되면은 새 여왕벌과 그 다음에 수컷이 교미를 한 다음에 여왕벌은 월동에 들어가고 나머지 수컷 기존의 일벌 기존의 여왕벌은 다 죽습니다. 1년도 안 되고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한 살이 넘어가는 애가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새 유황벌만 내년으로 다시 가서 벌집을 짓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죽는데 처음 태어난 애들이 한 달 반에 다 죽고 새로 계속 태어나는 애들이 이제 연명을 하는데 유황벌은 이제 1년 가까이 사는 거죠. 네. 걔가 그러면 유황벌 혼자 그 만 마리 넘는 걸 다 낳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위치도 다시 만들어요. 새로운 벌집도 새로운 곳에 짓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지었던 벌집은 다시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이미 이제 다 새로운 유황벌들이 다 새로운 곳에서 집을 다 짓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호랑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호랑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밑에 먹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 생태계가 어느 정도가 좋은 지역에서 호랑이가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벌도 곤충 세계에서는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제가 말벌 왕을 만나가지고 장수 말벌 독침 뽑아봤습니다. 아, 제가 평생 살면서 말벌 독침을 다 뽑아보네요. 근데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